우리 강진호 사장님의 스피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진호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애터미로 죽어야 사는 남자, 인천 아는센터 세즈마스터 강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짧게 3분 10분 스피치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 코로나로 애터미 사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참 핑계지만, 여러분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시기에도 열심히 하시는 사업자님들 보시고 제가 도전을 받아서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열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진짜 제품에 발이 달렸는지 요새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해모임을 드셨는데 어머니가 몸이 좋아지시고 비염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제가 어떤 부탁하지 않아도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막 알리는 게 저희 어머니가 되셨는데 저희 가족 중에 이모부가 애터미를 일반 그냥 다단계 취급했었어요. 근데 어머니 말을 듣고 이번에 또 해모임 한 세트를 구입하시고 터마신까지 구입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와. 정말 제품이 발이 달린 것 같아요. 뿌리면 거두는 열매예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는 자기 사업이고 내가 움직여야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지인들 동생을 만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얘기도 나누면서 애터미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아는 동생도 가입하고 애터미에 대해서 본격 좀더 제대로 알려달라고 미팅도 한번 갖자고 이런 시간도 갖게 되었어요. 정말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이거 정말 자부심인 것 같아요. 제품에 발이 달려서 저 같은 잘 못하는 사업자도 이렇게 일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정말 힘이 되고 애터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뛰면서 오토 판매사까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가는 죽어야 사는 남자 강진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우, 얼굴도 잘생기신 강진호 사장님 정말 멋지십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열매. 어우,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제품에 발이 달렸다는데 정말 실감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